우리 지역의 알곡 같은 정보만 골라 전해드리는 간추린 성문마을 뉴스 9월 둘째 주 소식 전해드립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시립 성북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성별 고정 관념을 바꿔보는 뒤집기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접수 방법은 QR코드 설문 작성 후 성평등한 일상 사진을 첨부해 보내주시면 됩니다. 접수 일정은 9월 22일까지이며 사진은 추후에 지역 행사 및 본센터에 전시된다고 하니 사진에 대한 초상권 동의는 미리 허락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시립 성북청소년 성문화센터로 문의하시길 바라며 그동안 우리를 괴롭힌 성별 고정관념들을 뒤집어보는 이번 공모전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종암동 새날 도서관에서 골목탐험단을 모집합니다. 우리 동네 종암동이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 골목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함께 탐험하고 주민들과 이야기를 나눌 분들을 찾습니다. 모집 기간은 9월 18일까지이며 모집 인원은 총 5팀입니다. 활동은 9월 21일부터 10월 13일까지 워크숍과 주민 인터뷰 진행, 기록 정리 등으로 진행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종암동 새날 도서관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이번 골목 탐험단 모집에 관심 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성북구 사회적경제센터에서 2024 성북구 사회적경제 한마당 모두의 향연에 참여할 기업 및 단체를 모집합니다. 모집 부문은 판매, 체험, 홍보 부문이며 모집기간은 9월 10일까지입니다. 모집 대상은 성북구 사회적경제기업 및 관련 단체, 대학, 기관 등이며 이번 행사는 2024년 10월 5일 성북구청 바람마당 일대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주민과 사회적 경제가 만나는 특별한 축제의 장인 성북구 사회적 경제 한마당 모두의 향연에 관심 있는 단체들과 기업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매년 9월 셋째 주 토요일은 청년의 날로 청년의 권리 보장 및 청년 발전의 중요성을 알리고 청년 문제에 대한 관심을 높이기 위해 제정한 법정 기념일입니다. 올해도 이날을 기리기 위해 성북 청년의 날 축제 청년 팔레트에 성북구 청년들을 초대합니다. 2024년 9월 21일 오후 12시부터 5시까지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펼쳐지는 이번 행사는 정책 홍보존, 체험존, 청년 플리마켓존과 이벤트존, 공연과 먹거리 등 다양한 즐길거리와 볼거리로 가득하다고 하니 관심 있는 청년들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상으로 9월 둘째 주 성문마을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